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일 때 말자 덱을 쓰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평소에 줬던 템들이 아닌 새로운 템을 줬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템은 장갑이고 그 다음 템은 대검이 떴네요. 전 초반에 혁신가 빌드업이 될 것 같으면 혁신가 쪽 빌드업을 해주는데 지금은 물리템 기반도 잘 잡혔고 이즈리얼 빌드업이 될 수가 있어서 사줍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또 장갑. 자, 첫 번째 진경체 학자의 심장 자객 약점. 지금은 템이 괜찮아서 자객을 먹고 암살자를 노려줘도 되고요. 저는 그냥 약점을 먹고 지금 당장 강력하게 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템이 3개가 있어서 어차피 돈이 뜨기 때문에 신지드 사주시고 돈 나오는 걸로 진리연 사주시면 되겠죠? 초반에 이렇게 혁신가 빌드업이 가능하다면 빌드업이 진짜 쉬워집니다. 이건 갱클 팔고 사줄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진리언 올려주면서 3혁신가까지는 맞고요. 이즈리얼한테 인피를 주고 빌드업을 할 거고요. 지금 당장 고물상을 올려주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거 다 팔고 레벨업하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고물상 장갑까지 넣어줄게요. 지금 저는 카사딘에서 마나 감소 돌연변이인 걸 확인을 하고 그냥 대깨로 말자 덱을 생각 중입니다. 원래 말자 템을 블루 모렐로 총검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템이 장갑 장갑 대검이었죠. 그래서 이 판은 블루, 인피, 복원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코그모 돌연변이 사주시고 지금 레벨업을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3코짜리가 핵심인 말자 초가스 덱이기 때문에 3코짜리 말자 초가스 빨리 찾으려고 레벨업 해준 것도 있긴 해요. 자, 일단 용병을 연속 2번 만나가지고 피갈린 되고 있죠. 자, 이번에도 용병이신 분인데 연승 용병인 것 같네요. 일단 졌으니까 탈이 팔고 이자 봐주고요. 이겼나요? 이겼죠? 졌죠? 자, 여기서 먼저 먹어줄 템은 연운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팡이는 하나만 필요했고 연운은 두 개 필요했죠? 그래도 연운이 1원짜리라서 일단 잘 남아준 것 같습니다. 두 개이기도 했고요. 자, 뽀삐는 팔아주시고 진리연 사주시고 요거는 지금 레벨업 해가지고 시계태엽까지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지금 해주고 있는 운영법은 레벨업 템포는 적당하게 따라가되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피갈리만 되면 좋겠단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카사딘 2성 일단 찍어주시고 이즈리얼도 일단 사줘야죠. 자, 이번 상대는 고물상으로 스태픽을 뽑아오신 분이죠. 지금은 초월이기도 해서 약한 게 맞고요. 자, 초가스 말자가 안 떠주고 있는데 만약에 초반부터 초가스 말자가 빨리 떠주는 상태라면 걔네들로 빌드업을 해도 됩니다. 자, 이번 아이템 지팡이 좋아요. 자, 이번 아이템은 음전자. 인피복원 블루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음전자는 탱템이 될... 어? 돌연변이가 됐네요? 이제 이러면 연운을 다음 초밥에서 가져온다 치면은 템이 완벽해졌죠. 그리고 인피 복원을 줄게 맞지만 이즈리얼한테 복원은 진짜 의미 없는 템이기 때문에 넣진 않을게요. 차라리 고물상으로 라위 같은 거 들고 오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또 용병. 이 판에 용병이 좀 많았더라고요. 일단 이겨졌으니까 직스를 팔고 이자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자 볼 때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페어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리롤 지금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 돌연변이보다 그냥 앞라인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턴도 세게 맞았죠. 이런 식으로 초중반 피관리가 안 됐을 때 진행해도 좋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더 맞고 싶긴 합니다. 자, 고물상 부익부 나이프의 날. 돌연변이만 생각하면 부익부밖에 먹을 게 없죠. 요거는 일단 10원을 당장 주기 때문에 돈적인 여유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7렙 리롤, 바닥 리롤까지 쳐줄 생각으로 말자 초가스를 찾아줄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이성장 안 되는 뭐 이즈리얼, 신지드, 카밀 요런 거를 팔고 이자를 봐도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상대는 또 용병. 용병한테 또 졌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약하죠? 자, 여기서는 연운을 먹었어야 되는데 뺏겼기 때문에 그냥 음전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탱템을 먹어준 거예요. 자, 말자 일단 나와줬고요. 지금은 요렇게 당장 복원 인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더 이득이었고 레벨업 해주고 조금만 돌려서 찾아볼게요. 초가스만 나와도 오 돌연변이가 가능... 어? 카이사 나와준 거?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왜냐면 카이사 1성? 큰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어요. 일단 지금 당장 오돌연변이 이렇게 섞어주면서 혁신가로 탱킹력 올려볼게요. 그리고 필요없는 거 좀 팔아주고. 자, 지금은 앞라인 플러스 블루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삼성작을 잘해와서 또 약한 게 맞았고요. 자, 일단 문도박사도 떠졌고요. 지금 당장은 앞라인을 올려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문도박사 올려줄게요. 그리고 초가스 2성 정도는 나와줘야 앞라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다음 턴이죠. 4-1 때 좀 리롤 많이 돌려가지고 초가스 2성이랑 말자하 찾아줄 것 같습니다. 자, 5 도련변이를 맞췄지만 세게 지는 모습. 상대는 덤불조끼 있는 탱커 2성이 있고 쪼진 모렐로가 있어서 앞라인이 잘 뚫리죠. 자, 여기서는 코그모 두 마리 팔고 이자 볼게요. 카이사가 빨리 나와서 코그모를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했습니다. 오, 초가스 두 마리 좋고요. 지금 계속 강력하신 분만 만나고 있는데 이제 블루까지 나오고 적당하신 분들만 만나면 쉽게 이겨줄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팔아주면서 초가스 올려줄 생각 해주고. 자, 이번 아이템 음전자 벨트 말자하? 이거 둘 다 지금 페어죠. 초가스 말자하 이러면 더더욱 올릴만 하고요. 초가스 2성 이거 피가 많이 없으니까 말자하까지는 찾아보죠. 좀 돌려볼게요. 초가스 일단 신지드도 내려주고요. 자, 사이온 나왔습니다. 이러면 사이온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초가스를 키워줄 거기 때문에 거신을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말자가 안 나왔네요. 필요 없는 거 다시 팔아주고요. 지금 리로를 많이 돌렸는데도 안 나왔죠. 이러면 망한 것 같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틴 다음에 찍기만 하면 돼요. 자, 상대가 용병이기도 해서 잘 이겨주는 모습. 아, 졌나요 설마? 상대 초월 이겼... 아, 졌네요. 자, 여기서도 돌려주세요. 자, 백스 이성 필요 없고 문도박사도 거의 필요 없긴 하죠. 사이온 이성 일단 이건 좋습니다. 어, 말자 드디어. 그리고 탱템도 용발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삼성작을 무조건 찍을 대기이다 보니까 템은 초가스랑 말자한테 몰아줄게요. 자, 그리고 문도박사를 계속 넘겨줬는데 이제 문도박사 이성작이 될 확률이 있었다면 가져갔을 건데 그게 낮다 보니까 파사딘 쓰면서 봉쇄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카이사가 안 떠서 저 자리에 문도가 들어가면서 난동꾼이 들어가는데 카이사가 좀 빨리 떴죠. 자, 사이온 왜 이렇게 잘 뜨죠? 하지만 삼성작 보기는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해서 삼성작은 본다면 8레벨에 좀 여유로울 때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련변이, 오도련변이 덱은 7레벨 때 초가스 2성 말자아 2성을 찾고 템을 준 상태에서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이번 상대는 피오라 2성 바로 잡았죠? 그리고 지금 아직 말자아가 약한 거예요. 블루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말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세죠? 자, 여기서는 무조건 연운 비싼 거라서 더더욱 좋고요. 자, 블루 바로 줍니다. 자, 한번 덱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그러면 이미 딜라인 다 죽고 끝. 이렇게 템이 나와야 이런 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복원 인피 말고 모렐로 같은 거 줘도 좋으니까 템은 요런 식으로 나면 요런 식으로 주고 또 저렇게 나면 저렇게 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나와전 플래티넘 증강체가 맘에 드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건 그냥 신병밖에 먹을 게 없죠. 그리고 평소에 모렐로 같은 걸 줬을 때는 모렐로가 딜을 해주지만 복원 인피일 때는 주문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템이거든요. 그래서 비전 마법사를 섞어주면 좋아서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자, 싸움 한 번 더 자세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제 중반 싸움은 솔직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후반 됐을 때 과감한 싸움들 보도록 할 거고 이미 전염 다 끝났죠? 어때요? 너무 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성작에 템을 주시면 피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돈 모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부익부기 때문에 70원까진 모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에코 필요 없고요. 3이라도 필요가 없죠. 팔아주고 이자 봐줍니다. 자, 초가스. 그리고 원래 같으면 8레벨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련변이 상징이 있기 때문에 7렙 리롤 해주는 건데 이 덱은 거신으로 버텨주는 것도 중요해서 웬만하면 여유가 된다면 8레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신 사이온을 섞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상대 도전자 같죠?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 피바라기 초가스도 줬는데 그냥 실드 생각해서 준 겁니다. 딱히 줄 템이 없었기도 했고요. 자, 아직 70원 안 됐죠? 돈 조금만 더 모아줍니다. 자, 이번 상대는 우르고 덱.
일단 잘 이겨줬죠. 자, 70은 뭐였고 여기서부터 리롤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8레벨 가서 리롤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둘 다 삼성작을 봐주고 싶어서 더 많은 돈으로 7레벨에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번 상대도 우르고 징크스 뽑으신 분인데 역시나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오드렌변이에 그냥 템만 줬을 뿐인데 거의 꼴찌에서 일단 3등까지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는 삼성작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냥 말자를 먹어줄게요. 만화 감소 돌연변이일 때는 초가스 삼성도 좋지만 일단 말자 삼성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한 대 정도 맞으면 그때 올인을 쳐서 찾아줄 것 같고요. 아직 피가 30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자, 지금은 암살자 조합이 2명 정도 있어서 배치 페이크를 왔다갔다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잘못 걸렸죠? 원콤. 이렇게 말자가 빨리 잘려버리는 구도가 되면 게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배치적인 문제 암살자 상대할 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피가 한 대 피가 됐죠? 이러면은 올인 해주면서 삼성작 노려줍니다. 말자하. 아니 왜 안 나오죠? 일단 배치 볼게요. 이러면 괜히 백스를 같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백스를 안 사놓고 좀 더 빨리 돌렸다면 말자까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번 판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 번 더 날리고 빌라인 다 죽였고요. 그래도 살살 맞았죠. 자, 여기서도 사줄 거 없고 비전 마법사 이러면 8렙 가서 4비전 넣어주는 게 더 좋았을 법했네요. 이거는 리롤 지금 못 멈춥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돌려보고 삼성작 찍고 8렙 노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자하 삼성? 어디 재밌게 만들어 보실까? 자, 초가스 제발 나이스. 이러면 한시름 났죠? 이거 복원은 1친구 주고 요것도 먹어. 자, 말자하 삼성을 주시게 되면 스킬을 2명한테씩 날립니다. 생자 걸렸네요. 자, 괜찮아요? 빨리 무시겠죠? 2명 이러면 다 묻힌 거예요. 이미 다 묻혔습니다. 잠깐만요. 덧물조끼 문도박사. 그래도 삼성이 먹는데 스킬 딜 무시 못 찾죠 이거? 먹어. 그렇지. 자, 여기서도 이제 레벨업 한 다음에 비전 마법사 섞어줄 생각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암살자가 좀 무섭거든요. 3일 암살자 거학이기도 해서 서풍 불치니까 차라리 끌리죠. 이거 끌려볼게요. 자, 만났죠. 이러면 끌리거든요. 그러면 3일한테 어그로가 거의 안 받죠. 그리고 저쪽으로 날아갔을 때 말자를 녹일만한 딜러가 없기 때문에 끌려간 거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 너무나 쉽게 이겼죠. 요런 식으로 끌려가야 될 때는 끌려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각하극해와 남았는데, 그리고 상대방 코그모가 거학 코그모라 사이온 뭐 초가스 요런 거 진짜 잘 녹이거든요. 자, 손 3번 들었고 4번 다 묻혔거든요. 일단 와, 녹는 거 보셨나요? 잠깐만. 차라라라락. 나이스. 자, 초밥에서는 거학 가져와줬고 비전 마법사 올려줍니다. 저는 코그모의 첫 탈을 초가스가 맞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코그모를 피해줄 겁니다. 옮겼네. 자, 이러면 코그모가 초가스를 선타겟팅 하죠. 이러면 금방 녹아요. 지금 녹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삼성초가스인데 저렇게 녹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이긴 것 같네요. 자, 스킬 날려주면 끝.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일단 백스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로 바꿔주죠. 빅토르가 스킬 쓸 확률이 낮긴 한데 그래도 써주면은 특패보단 확실히 좋으니까 요렇게 쓸게요. 자, 일단 지금은 코그모가 초가스를 선타겟팅 안 하죠. 요렇게도 배치해봤습니다.
스킬 날려주고 토가스가 결국 물리긴 했는데 오케이. 자, 이번 아이템은 도전자 상징인데 일단 돈 먹어주시고요. 자, 일단 리롤부터 돌려볼게요. 어? 설마 빅토르 이성? 백스. 자, 여기서 이것도 팔고요. 어, 백스? 일단 배치도 봐야 되거든요. 잠깐만. 이러면 배치 그냥 하고 요거 다시 봤는데 빅토르 팔고 백스랑 스웨인 해주는 게 가장 좋았죠. 그리고 도전자를 초가스 안 준 이유는 어차피 금방 녹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고 빅토르가 궁 한 번만 써주면 좋거든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에 빅토르 팔고 이제 백스 사고 스웨인 올리는 그런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백스 삼성을 찍었으면 조금 더 잘 버텨주면서 말자가 스킬 한 번이라도 더 굴리면서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1등 한 거보다는 평소에 블루 모렐로 뭐 총검 요런 템을 주는 것만 생각했다면 장갑이 많이 떠졌을 때는 요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 보여드린 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